오늘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파는 나가사키 짬뽕, 예, 그리고 모듬 초밥, 그리고 소고기 초밥, 예, 집 근처에 있고요. 여기 나가사키 짬뽕이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 구성 24,000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짬뽕이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 배달비가 너무 세요. 5분 거리인데요. 여자친구 아니고 딸. 옆에 인형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딸. 여긴 진짜 국물이. 초밥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 소고기 초밥이 제일 많으니까 소고기 초밥부터. 맛있어. 그 다음 연어초밥 먹을게요. 맛평가 좀. 초밥 안 드셔보셨어요? 아, 초밥 맛평가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기가 되게 안 찍어요. 소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야들야들하고 뭐가 탁 들어갔을 때 입안에서부터 싹 넘어가면서 목 그냥 갔을 때는 다 녹아 없어지는 뭐 그런 맛? 맛평가 이렇게 드리면 되나? 자, 연어입니다. 여기 연어가 되게 두껍거든요. 들어가세요, 우리 0883도님. 여기 모듬초밥 구성이 좀 많이 바뀌었네. 이거 참치네. 원래 여기 참치 안 넣어줬었는데. 참치네요, 참치. 야, 소고기만큼 뻐, 이게. 소고기야, 소고기 보면. 여기 와사비를 올려서 먹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참치인데 생강초밥이래. 나 근데 진짜 초밥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러는데 초밥이 진짜 맛있냐고? 초밥을 안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구나. 중국산이라 쫄깃쫄깃한. 너무 좋다. 무슨 해장 가는 느낌이야. 여기 낙가사 짬뽕 진짜 맛있어. 유부 초밥입니다. 오징어의 맛있지. 요새 그렇게 낙지가 먹고 싶네. 냉모밀 초밥 조합보다 낫네요.
아니 냉면불 초밥 좋아해서 좋은 것 같아. 근데 얼큰하고 뭐 맛있는 국물 같은 걸 먹고 싶었어요. 와사비야 어릴 땐 올려 먹지. 도지않치 잘해. 실수하지 말고. 근데 원래 초밥은 따뜻한 거랑 먹어야 하는데요. 아, 그래요? 홈플러스뿐만이 아니고 이마트도 그렇지. 대형마트들은 만든 상품을 당일에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아, 솔직한 심정으로 초밥보단 이것만 한 세네 그릇씩 먹고 싶네. 자, 그다음 계란 초밥. 계란 초밥은 맛있는 계란 초밥집은 아니네. 계란 초밥 잘하는데 진짜 맛있던데. 자식이랑 공부 먹을 때 나도 뭔가 편안해지. 여자친구도 초밥을 되게 좋아하거든. 여기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가면 가격이 더 싸죠. 1,000원씩인가 가격이 더 싸. 배달시켜 먹기에는 좀 별로인 곳이네. 배달비도 근처인데 3,000원씩 받고 가서 먹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게 새우? 새우네요, 새우. 이런 국물은 밥 말아 먹으면 별로야. 그냥 들이켜야 돼. 면하고 같이. 내 와사비를 많이 잡았나? 아니, 나 느낌상 배안 부르겠는데? 2차 먹방 가야 될 음식인데? 아니, 간단히 먹으려고 시킨 건 사실이다마는 배는 불러야 되는데. 너무 좋다. 롯데리아 신메뉴 왜 리뷰 안 하셔요? 많지, 햄버거 신메뉴 리뷰 안한 거. 햄버거 쪽은 리뷰 잘안 하잖아요, 요새. 배달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딸내미 한 입을 안 준다, 안 줘. 아, 딸? 우리 딸, 아유, 한입 줘야지. 우리 딸, 아빠 닮아갖고 살쪄가지고 너 인생 살기 힘들어. 너는 체중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마늘 있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나 먹어. 아, 이거 싫다고? 굶어가면. 눈코입만 있고 입이 없음. 그런데 살이 쪘네. 어떻게 먹은 거야? 나딱 좋은 거 같아. 얘들 배달은 홍합 까서 갖다 주네. 매장에서 먹었던 홍합 껍질도 있더만. 저 초밥 간장 잘안 찍어 먹어요. 시원해. 이 시원함이 있잖아. 청양고추에서 나오는 칼칼한 시원함이 아니야. 청양고추도 안에 안 들었어. 아, 뭔가 다른 향신료를 쓴것 같은데. 아, 좋네. 국물이 좋아. 잘 먹었습니다. 추천, 지찬, 구독!